地震。台湾花莲寿丰15日晚发生里氏5.5级地震，全台有感后自16日凌晨起。안녕하십니까엑소옵티비입니다브레고리인환태평양조사한대에속해있는대만에서또지진이발생을하였습니다대만은최근오늘1월10일까지12번의지진이발생을하였습니다2021년1월9일저녁8시35분52초대만이란 28km 지점에서지진규모가 4.8 이발생을하였습니다진원의깊이는 71.1km 입니다이거는어제얘기입니다1월9일저녁8시35분이고요그냥오늘2021년1월10일오후 12시 23분 28초대만화렌 28km 지점에서지진규모가 4.7 이발생을하였습니다지진의깊이는진원의깊이는 11.4km 입니다얼마전에도1월2일에저녁10시26분에대만화렌 72km 지점에서지진규모 4.5 가발생했었습니다진원의깊이는 20.2km 입니다대만화렌과이란지역은 어저께그이란에서저기그러니까여기서얘기하는이란은그이란이아닙니다대만의이란시를얘기하는겁니다대만의그이란에서어저께지진이발생이됐고요그다음에그오늘은대만의화렌에서발생이됐는데요그대만화렌과이란지역은대만에서지진이자주발생하는지역입니다아이란은그타이완의대만의동북쪽에위치한지역입니다그리고화렌요즘화렌얘기말씀드렸많이들었죠화렌은타이완대만동부에있는도시입니다화렌은그화산활동도또한활발한지대입니다그래서지진의영향을심각하게받고있으며1951년에는강진으로도시가거의파괴되게됐었습니다51년에는요그러니까이란도굉장히지진에취약한그럴수밖에없는게이란역시브레고린환태평양조사한데속해있게됐습니다그리고이제그작년12월10일에저녁9시20분에대만북동부이란에서여기도이때이란이었습니다진도 6.7타이베이에서는진도4를느꼈습니다발생했습니다대만에이렇게그대만에서그지진이발생을하면은제가그때말씀드렸지만그저기얼마전에그중국후지엔성에서후지엔성은그바로대만옆입니다그러니까대만에서지진이발생했을때그때화렌에서후지엔성에서그때바로지진이또발생했잖아요그렇듯이이렇게연결력이번에도대만에서발생지진이발생하니까그후지엔성에서도그지진을느꼈습니다그러니까그가깝게있는것입니다연동돼서이제지진의도미노가발생이되는거죠그래서이제이렇게지진이발생됐을때는어제와오늘대만이란과화렌에서지진이발생됐기때문에내일이나모레11일이나12일날중국그후지엔성이나근처에서중국에서지진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리고그래서이방송을보시는그중국후지엔성근처에그사시는분들저장성도그렇고요저장성후지엔성광주뭐광동성까지도조심하십시오광동성그저기안후이까지도봅시다안후이성저장성광동성후지엔성이렇게4개의성에속해계시는분들은지진을조심하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은대만과인접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니까대만은여러번말씀드렸듯이그브레고리환태평양조사한대에속한국가입니다그래서이제브레고리의그판운동과화산폭발에의해서형성된섬이니까불의고리의판운동과화산폭발에의해서만들어진섬이바로대만입니다타이완이요하지만다행인것은대만은지진이발생해도수평으로지진이발생이되는거고요좌우로요하지만일본은수직상하로발생하는수직지진이기때문에일본은도시아래에서발생하는직하지진이므로일본은피해가큰겁니다대만에비해서요하지만대만역시도100년전에는기록에타이베이근처에서직하지진이발생했다는그런기록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깝게도 대만이 브레고리에서 이 환태평양 조산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대만하고 지진은 저기 그 저 일본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었죠? 불과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로서 지난번에 그때 그 지난번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저기 2011년 2월에 그 크라이스트처치 남 뉴질랜드 지진 났을 때 호주의 기상청에서 지진학자분이 그때 일본 위험하다. 그 다음 환태평양 국가들 위험하다. 대지진. 그러고 나서 17일 뒤였나요? 한 며칠 뒤에 그 동일본 센다이 혼슈 대지진이 터졌잖아요. 9.1 대지진이요. 뭐 9.0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9.0 정도입니다. 9.0에서 1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도미노 현상 지진에 하나의 지진이다. 항상 말씀드린 것이요. 지금 대만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9일, 10일 발생이 되죠. 물론 지진의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지엔성 내일 저기 내일이나 모레 중국 후지엔성에 계시는 분 교민분들을 좀 조심하세요. 지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그 저기 그 2016년 2월 6일날 일본 큐슈 남부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을 때 그 9시간 후에 대만 남부 까오슝에서 지진 규모 6.4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큐슈에서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9시간 뒤에 일본 대만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화산하고 지진도 연관되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렸죠. 그 칠레의 그 그때 8.8 지진 나고 나서 8.8 다시 일본 넘어왔죠. 그 나서 어떻게 돼서 다시 후지산, 난카이 트로프, 도쿄 스즈카 지진, 그 다음에 어떻게 일부의 주장이지만 백두산은 뭐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 일부의 학자들이 후지산 폭발이 백두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일부 가설만 얘기했을 뿐이지 백두산은 상관이 없어요. 일부의 학자들만 주장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만하고 일본이 또 이렇게 대만 분들은 오늘 만약에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기 그 내용을 방송을 좀 잘 보십시오. 대만이 최근에 좀 위험합니다. 대만의 수도는 타이베이고요. 면적은 3만 5천 평방미터로서 한반도의 0.163배이고 인구는 2,380만 명입니다. 화폐는 신타이완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국가번호는 886입니다. 중국은 86이고요. 한국은 82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110V. 여기는 110V에서 대만은 그 다음에 60Hz. 대만 가실 때 이걸 생각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전기제품 같은 거 사용하시려면요. 대만의 그러니까 대만을 보실 때는 대만의 제일 위에 중국 쪽으로 해서 제일 위쪽 북쪽으로 해서 위쪽이 위쪽에 수도가 있는 타이베이. 베이가 북쪽이라는 얘기예요. 베이팡 북방 베이. 그다음에 타이종 중간 할 때 그 중자예요. 중간. 그다음에 타이난 항발 남인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타이난. 그래서 북중남으로 보시면 된다. 대만은 항상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요 세 개를 분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기 그 지진한 화례는 타이중 근처에 있는 바로 근처 아니지만 타이중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은 1590년에 포르투갈인이 대만을 처음 방문했었어요. 그다음에 1590년도예요. 근데 그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은 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와 스페인 사람들이 그 대만에다가 상업 지교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을 몰아내고서 대만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그 청나라에서 멸망하면서 그 명나라 사람들이 대만으로 도망을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을 점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683년에 청나라가 다시 점령을 해서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96년에 만주족들이 청나라가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만주족들이 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저기 대만에요. 그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이 발생된 다음에 일본에 넘어갔고
아, 지금은 이제 대만이 지금 성립이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장제석이 대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만의 본토 사람들하고 장제석 거기 그 저 군대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 합쳐가지고 지금 대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둘이 많이 싸웠었어요 예전에요. 지금 말은 제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싸운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많이 시장하겠습니다. 저기 서로 간에 대만 원래 원주민들하고 잘 융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저기 일본하고 대만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지진이 이렇게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그 몸을 보호하시고요. 탁자 다리를 꼭 잡으세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전기하고 탁자에서 나오신 다음에 아래에서 전기하고 가스를 빨리 차단하시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밖으로 나가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셔야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그 건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가방이나 어떤 손으로 머리를 꼭 항상 저기 그 머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지진에서는요. 그 다음에 건물과 거리를 두고서 주위를 살피면서 대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피 장소를 저기 찾을 때는 이제 떨어지는 물건을 항상 보시면서 신속하게 가능하면 운동장이나 공원 이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차량은 절대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대피 장소에 도착하신 후에는 어떤 저기 그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그 이제 그 만약에 학교에 있는 상태인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책상 아래로 똑같습니다. 책상 아래로 다리를 꼭 잡으세요. 책상 다리를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멈추면은 이제 운동장으로 대피하시고요. 만약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계실 때 뭘 물건을 살 때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을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계시고요. 흔들림이 멈추면은 이제 밖으로 대피, 항상 흔들림이 멈추면 대피하세요. 그 다음에 뭐 극장이나 뭐 만약에 야구 경기 보고 있었다 그랬을 때 흔들림이 멈췄을 때 그 가방 등 같은 걸로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이제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게 좀 대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철에 계실 때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저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전철에 멈추면 그때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났다 그럼 비상등을 켜고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 저기 그 정보를 들으시면서 그 키를 꽂아 두고서 대피하셔야 됩니다. 산이나 바다에 계실 때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산사태나 그 절벽 붕괴에 주의하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서 지진 헤리나 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높은 곳으로 고지대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대만에서 과거의 지진 내역을 보면은요. 대만도 여러 번 지진이 있었는데 51년도에 타이완 동지구 대지진에서 지진 규모 7.3, 59년도 펑뚜면 지진 규모 7.1, 63년도 이란현 지진 규모 7.3, 64년도 타이난시 지진 규모 6.3, 그 다음에 66년도 화렌현 지진 규모 8, 그 다음에 72년도 쥐수이 지진 7.2, 99년도 난타오현 지진 규모 7.3, 그 다음에 2002년도 타이완 동부 지진 규모 7.1, 2006년도 펑둥현 지진 규모 7.0, 지진 규모 8, 저기 2009년도 화렌현 지진 6.4, 2010년도 까오슝 현 지진 규모 6.3, 그 다음에 2013년도 3월 난타오 지진 5.9, 다시 6월 난타오 또 한 번 6.3, 그 다음에 2016년도 까오슝 지진 6.4, 그 다음에 2018년도 화렌 지진 6.4, 그 다음에 또 19년도 화렌현 앞바다 지진 5.9, 그 다음에 그 19년 타이퉁 까오슝 지진 5.9, 2019년 4월 화렌 지진
6.1, 그 다음에 또 2019년 10월 화렌 지진 5.6, 그 다음에 2020년 화렌 지진 5.7, 20년 바테네스주 해역 지진 6.4, 그 다음에 2020년 타이퉁현 앞바다 지진 5.9, 이렇게 지진이 대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만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대만 분들은 항상 지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대만 분들은 어제 오늘 지진이 최근에도 있었죠. 1월 초하고 어제 오늘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있었죠. 10일하고 계속 발생되죠. 그래서 대만 분들은 지금 화렌 1월 2일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이란도 어제 있고 작년 7월 26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화렌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진 발생되니까 대만 분들은 최근에 많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산 폭발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이 예전에 그 99년도에 대만에서 그 7.6에서 발생돼 가지고 2,000명 넘게 사망하셨었어요. 99년도에. 그 다음에 또 2016년 2월에 대만의 그 타이난시에서 규모 6.4의 지진으로 100여 명이 숨지셨고요. 이렇게 그 환태평양 조산대 결국에는 이 브레고리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 반도,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도 조심하셔도 알래스카도 요즘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고리 혹은 말곰 모양의 지진 화산대가 바로 브레고리인데요. 이 브레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또한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고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요즘 보면은 알래스카도 계속 지진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볼케이노 쪽에 아이다호하고 몬타나 그쪽에서 계속 옐로스톤 쪽이 위험합니다. 거기도 좀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좀 상황이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좀 있어요. 그런 요 최근에 옐로스톤 쪽에 살고 계시는 와이오밍이라든지 몬타나 아이다호 쪽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북부분들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미국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알래스카에 계시는 교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또 만약에 푸에르토리코에 사시는 교민분들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푸에르토리코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어제 오늘 계속 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지진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사시는 교민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